마지막 시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원표 선수 어윤 선수의 지금 맞대결이거든요. 저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그가 이번 시즌의 주인공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대격변이 맨 처음 되고 난 다음에는 저그의 완전한 강세, 그렇기 때문에 어윤 선수가 성적이 확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그 히드라들이 리벌트가 되고 여러 가지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면서 저그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또 이기고 올라가게 된다면 또 16강 최초 저그 진출이기 때문에 기세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두 번째 경기 치는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 지금 나왔죠. 이용표 먼저 도깨비 머리. 고기머리라 보통 고기머리라고 하는데 와, 네. 표깨비 이깨비 표깨비 와 진짜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요. 바퀴 젠틀해졌는데요. 네, 앞으로도 자주 보여주고 싶다면 네.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확실히 네. 예. 예. 도깨비 스타일로 이번 시즌에 전체적인 테마를 잡고 왔어요. GSL에선 도깨비거든요. 2010년 오픈 시즌부터 활동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오래된, 그만큼 오래 살아온 이원표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남다를 겁니다. 특히나 본인 입장에서 그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 군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걱정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생각을 하고 연습에만 매진했기 때문에 오늘 그 포텐 터져야 됩니다. 네, 오늘 경기 내에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예마스는 상대 어윤수. 아, 어윤 선수 최근에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 종류의 경험을 하게 되었었는데 최근 이제 끝장전 때 결과는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테란전이에요. 그리고 당장은 테란전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오히려 더 잘하네. 저우장과 크로토스전 이걸 통해서 일단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간 이후에 다음 경기 일정에 맞춰서 뭐 테란전 이런 걸 준비하면 되잖아요. 당장은 눈앞에 있는 저그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저그 그리고 오늘조에서는 테란이 없어요. 일단 테란이 없다라는 게 어윤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다. 그 기세와 기량을 끌어올리기 직전까지는 테란이 만나기 싫었을 텐데 테란이 없다라는 거 이 소식이거든요. 근데 그 이 소식이 기보로 전해드리면 안 되는 거죠. 네. 프로토스와 저그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두 선수 전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뉴커크 에코 만발이에요. 네, 어느 정도 생각은 이전 1경기 때와 좀 비슷한 느낌이라 볼 수가 있겠죠. 최대한 점차 이런 변수들도 일단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맵의 형태 역시도 일단 보고 맡아나갈 수 있는, 아무리 뭐 후반 운영이 가능한 뭐 뒷마당 맵 이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런 맵이 오히려 더 우린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선수가 어떻게든 좀 보고 맞춰 나가자 이런 생각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본기 싸움 잘하는 노련한 두 선수의 대결이지요. 어윤수 선수도 최근에 이 엄청난 연습량을 좀 자랑하고 있어요. 일단 두 선수가 개인 방송을 통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연습량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원표 선수는 최근에 개인 방송 안에서 연습량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보통 표현을 하실 텐데 제가 압니다. 이 선수가 연습만 했어요. 최근에 밖에 나가질 않고 이동경 선수와 자취를 하면서 둘의 게임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경기력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이원표 선수와 어윤 선수의 저그 자존심 매치 경기를 믿기 났으면 일사 대결 강신아! 뉴커크에서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 진영 이원표 선수 Furious. 스타일을 확 바꾸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그 스타일 자체 눈빛 이원표 선수 과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이야 예. 다크서클이 도끼로 보이는데요. 오, 약간 도끼에 가득 찬 모습이고요. 저승사자로 네, 빨간색 저그 어윤수 선수입니다. 수 무너지지 않았다. 이제는 치고 올라갈 것이다. 그 증명해내야 되는 어윤 선수예요. 네. 뭐 최근에 또 어윤 선수가 또 팬분들에게 또 선물을 받고 인증샷을 예. 보냈잖아요. 슈퍼맨. 야, 또 왔어요. 예. 스파클링 또 왔습니다. 네. 오늘 와 이원표 판도끼 16강 첫 저그 대수. 네. 정말. 네. 아 근데 저런 글씨체를 제가 초등학생 때 썼는데. 지금도 쓰이네요. 앞에 한 글자를 크게 쓰는 그런 느낌 되게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되게 좀 어윤수 선수, 이원표 선수에게 기대를 거는 분들 좀 많이 계세요. 왜냐면 오랫동안 선수 생활했거든요. 네, 그래도 캐릭터가 확실한 선수예요. 두 개 어의 우승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게 끊어지지 않은 무습이라고 보통 예,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포스터를 좀 이용해가지고 아, 이분들 정말 어윤수 선수 없었으면 어쩌시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애정이거든요. 심심해서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 네. 아 이건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포스터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거예요. 사랑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고 싶고 아끼니까 예. 저런 식의 포스터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애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야 어윤수 선수 근성 있는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국밥 대신에 우승을 가져다 주세요. 아, 이 선수는 치어볼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요. 읽는 내내 수밖에 안 보입니다. 아, 무궁무진하죠. 자, 과연 오늘 경기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네. 오늘 얼 선수의 그 분위기가 좀 상당히 중요하고 이원표 선수는 그걸 끊어야죠. 네. 뭐 이원표 선수의 경우도 이제 워낙에 캐릭터 확실히 잡힌 또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특히 또 이원표에게 지는 선수는 올라갈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몰라도 어윤 선수가 오늘 이원표 선수에게만큼은 네. 절대 져선 안 됩니다. 그렇죠. 판독기입니다. 상대방의 그 이 능력치를 평가해주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런 걸 평가하기 때문에 기본기가 좋은 선수지만 S급 선수까지 올라가기엔 그 피지컬이 살짝 부족하다는 평이었잖아요. 네. 방금도 꼼꼼한 플레이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윤수의 좀 더 꼼꼼한 플레이에 네. 변수가 생겼어요. 이거 올인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어윤 선수가 뭘 이용을 하냐면 빠른 사람 보스를 상대가 봤을 때 근데 부하장도 있잖아요. 이러면 아 나의 초반 지르기가 무서워서 운영 빌드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방심했을 때 가죠. 네 미래 간 그 저글링 대 맹두철 바뀌고 추가 저글링 찍어서 바로 때리는 타이밍 밀어버리겠다. 칼 뽑아요. 확실히 이제 링링을 한번 찔러보는 느낌이거든요. 완전한 올인이라기보다는 찔러서 상대방의 피해를 입히고 끝나면 좋고 피해를 입히면 운영을 좀 더 유리하게 가기 위한 빌드인데 네. 맹독충이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에 변태돼서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왕 내려와서 맹독충 1점 사야 되는데 아직도 대군주가 못 보고 있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이번에. 상당히 부하자 짓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이거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뭐 일단 뭐 경기 뭐 치지칠 상황 아니다 해서 만족할 게 아닙니다. 네. 부하장 취소한 것도 지금 타이밍이 상당히 크고요. 앞마당에 피해까지 누적되면 최악인데 그나마 앞마당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여기도 이제 맹독충이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 확실히 빌드 잠재가 진짜 좋았습니다. 맹독충 두 개만 딱 가스를 투자를 했는데 이원비 선수는 상대방이 얼마큼 올지 모르니까 맹독충을 계속 찍고 저글링도 더 찍었잖아요. 일벌레가 비슷합니다. 네. 트리플은 어윤수만 있는데 그렇죠. 자, 그 정도로 좀 활성화해서 앞서나갈 수 있는 어윤 선수예요. 뭐 물론 양 선수가 지금의 저글링 맹독충 단위의 그러니까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윤 선수가 부하장 타이밍을 이제 많이 앞당겼다고 해도 마냥 뭐 즐거워할 타이밍은 또 아니에요. 계속해서 상대 변경 양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 더 취소당하면 네네네 6대 4가 8대 2 되거든요. 그렇죠. 아이고 또 취소. 아니 이거 오늘 김덕현 선수 했던 것처럼 어윤수 선수도 이거 컨트롤 싸움에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두 번이나 취소당할 거라고 이왕부터 생각 못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트리플에 다시 한번 치고 맹독충을 그 위에서 변태를 시킨 건데 네. 한 번 더 깨진 건 멘탈까지 깰 수 있는 네, 플레이가 그렇죠. 됐습니다. 시간 끌리고 바퀴 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났어. 이제 어차피 부하장 치고 운영 못 가요. 지금 부하장 찍고 1번에 찍어봤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역으로 이제 저글링 찍어서 상대의 부하장 타임을 늦추겠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상대도 어윤 선수도 지금 밖에 속을 아슬아슬 합니다. 저 타이밍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이원표 선수 타이밍 없어요. 네. 대신 여기서 심리전을 한 번 더 써주고 있는 건 일벌레를 계속 트리플 쪽쪽에 보내다 보니까 저글링 올인이 확실히 한 번 더 올까라는 생각은 어디서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시작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 끌려야 되는데 여기서 자 지금 달려서 자 들어갑니다. 이번에 피해줘야 돼. 남남 가스 모두 다 맹독충으로 변태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원표 선수가 안 되겠다 하고 네. 일벌레 찍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윤 선수가 바퀴 찍는 걸로 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저거는 12개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맹독충까지 변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일벌레를 꽤 찍었거든요. 어윤 선수가 상대가 뒤늦게 운영 가려고 하는 걸 파악하면 바로 이제 역으로 병력 찍어서 특히 지금은 가스를 좀 적게 먹어도 저울링 맹독충을 추가로 찍어주면서 또 병력 채울 수 있잖아요. 소설 바퀴에 링링 붙여서 갈 수 있습니다. 네, 일꾼 차이. 거기다가 지금 확장 차이 꽤 멀어진 상황이에요. 이 강력으로 이득 봐야 되거든요. 트리플이 두 번이나 취소당하고 계속해서 트리플 견제를 당하다 보니까 광물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애벌레 생성은 문제가 없었을 거거든요. 네.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타이밍에 부하등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애벌레 부족으로 광물이 너무 많이 남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어윤 선수 입장에서는 느긋하게 하면 한방 타이밍은 무조건 나에게 있다 네. 하는 판단 벌써 머릿속에 섰습니다. 바퀴 나왔고 신경제 구성 업그레이드 좀 눌렀습니다. 타이밍이 빨라요. 위에 더 잘해졌는데요 어윤 네. 선수가? 저번에 저글을 보통 종족전에서 이 정도로 정말 그 작은 그 미세한 판단이 크게 이제 변화로 다가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여기까지 그 조금씩의 시도로 경기 분위기를 꽤 많이 자신의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캐란전의 아픔을 치유하는 모습. 그렇죠. 저거는 컨트롤러. 동족을 통해서 아픔을 치유하고 힐링을 받는 느낌인데 네. 일단 확실히 이겨야 됩니다. 상황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한 방에 게임을 끝내야만 그 통쾌함이 또 머릿속에 도는 거거든요. 여기서 흐지부지하다가 운영 가게 돼서 비벼지게 되면 어윤 선수 입장에서도 기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연표 선수가 지금 운영 싸움 잘하는 선수예요. 네. 장전에 강하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다른 선수는 몰라도 어윤 선수에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윤 선수는 오히려 너무 공격적인 게 문제였던 선수였지 네.
뭐 주저하다가 타이밍 놓쳐 그런 선수 아니거든요. 그렇죠. 없는 타이밍도 만드는 게 어른수예요. 네, 다시 한번 병력 모아서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감시군주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건 못 맞겠구나 하고 모든 병력 집결지 설정 이쪽으로 땡겨놓고 그대로 공격 들어가는데 신경제 구성은 본인만 됐습니다. 이거 소모전만 해줘도 이득인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진짜 5대5 싸움만 해도 이득이에요. 왜냐? 상대 1벌 없고 업그레이드 못 찍거든요. 비싸게 싸우고 또 병력 찍어서 또 비싸게 싸우고 이거 반복하면 이기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트리플 활성화도 못했습니다. 일꾼 차이 10개가량 나고요. 유원표가 지금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불리한 와중에 개멸충으로 센터 싸움을 해주면서 어떻게 아 근데 실수가 계속 나오죠. 네. 이번에도 센터 쪽에 나와 있고 바퀴 숫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건 올인으로 게임을 끝내겠단데 네. 어윤수가 이미 병력을 너무 잘 찍어놨어요. 그렇죠. 바퀴가 지금 3배수 차이예요. 네, 여기서 어차피 싸워서 졌을 때 도망 못 갑니다. 상대 속옷 바퀴거든요. 그렇죠. 네. 무조건 이게 끝나요. 물량 차이. 이겨야 이기겠다. 이겨야. 담즙 초대박이라도 안다면 이건 힘이 빠지죠. 뒤 잡혔어요. 등 보이는 순간에 물립니다. 어윤수에게 네. 물려요. 그냥 뭐 가랑비에 떨어지는 수준이었죠. 네, 여기서 이제 바퀴비가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기한 게 숙가주면서 승기군 치죠. 치제! 1세트 대결 어윤수 선수 조금 빠른 운영 선보이면서 상대방의 트리플 기린에 견제했고 그 분위기를 몰았습니다. 안했어요. 초반에 어시미저 멋졌습니다. 빠른 살람 얻고 수비형 빠른 살람 모신 척 앞마당 보호장 트리플 붙여가는 거 다 보여주고 네. 그런 다음에 몰래 숨겨놓은 저글링으로 맹두채 바꿔주면서 바로 타이밍에 딱 한번 노려서 보호장 취소 또 취소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상대방의 허를 찔렀죠. 네, 정말 ASL도 지켜보고 선수들의 스타트 개인 방송도 지켜보고 많은 선수들의 방송들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개인 방송에서 쓰던 빌드들을 숨겨야만 대회 때 통하는 건데 어윤수도 연습 때는 안 쓰던 거, 레더 때는 안 보여주던 거 쓰니까 이원표가 어윤수의 개인 방송을 항상 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면서 이 선수의 스타일을 저격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다시 한번 스나이핑이 들어와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대방이 어떤 수를 쓸지 그 수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그 수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네. 세트 기분 좋게 혼자 자신의 의도를 이겼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신은 뭔가 의도를 했는데 그런 방법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어영부영 뭐 길게 가다 이기면 이게 약간 좀 그 감동이 덜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이겼다면 두 번째 세트도 준비된 빌드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과연 이 옆에 선수 따라붙을지 1세트 대결의 시작했습니다. 에코에서 2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진영 이원표 선수입니다. 어윤수 선수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숫싸움에 능해야 됩니다. 숫싸움에 밀려서 절대 안 되거든요. 아껴뒀던 거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기세를 꺾어야죠. 현재 스코어 0대1. 이에 맞선 빨간색 저그진영 어윤수 선수입니다. 네, 심리 싸움 상당히 잘해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머리 위에 있는 모습을 어윤 선수가 자주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 선수가 그 네 번 연속 GSL 결승에 올라갈 때 정말 앵그리수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정말 독한 한 번 당하면 바로 갚아주는 그런 느낌들이 나왔었는데 최근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듯이 원래 팀에 소속돼 있을 때는 약간 해이해져 있던 정신 상태가 네. 최근에 그 도끼가 바짝 올랐다. 그런 플레이가 첫 세트부터 나온 겁니다. 네, 바로 지금 확장 가져오고 있는 이원표 선수예요. 네. 어윤수 선수 살란 모시죠? 양상은 일단 비슷합니다. 이제 세트랑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어윤수 선수가 진짜 수비형 빠른 살란 모습의 느낌이 좀 들어요. 상대가 이쯤 되면 오히려 이제 올인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일단 맡고 가겠다는 건데 근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뭐 어윤수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그 친구 그 추가된 뭐 동료 선수를 보면 연습량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예전보다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그냥 다른 걸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도 이제 선수들이 개인 방송을 좀 병행하다 보니까요. 연습량이 상당해요. 개인 방송을 켜놓고 게임을 하면 밥도 못 먹고요. 그렇죠. TV도 못 보고요. 예, 끄지도 못해요. 감지당한 그래도, 거잖아요 그게. 게임만 해야 됩니다. 예, 올해 뭐 종종 해봐서 아는데 정말 쉽지가 않은 선수는 거기서 연습을 하고 경기 준비까지. 네. 뭐 어제도 이동현 선수가 60게임 했다 하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진짜
하루에 60게임을 한다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연습을 계속하면 60게임이에요. 네. 근데 이동경 선수가 그렇게 할 정도로 최근에 GSL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또 그 선수와 같이 사는 게 이원표 선수예요. 그렇죠. 이동경 선수의 개인 방송을 보게 되면 이동경이 말하고 있는데 키보드 소리가 나거든요. 네. 타다다다닥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이원표 키보드 소리예요. 네. 그게 그 연습 소리입니다. 그 엄청난 60게임씩 연습을 하고 한번 보여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끝장전 나옵니다. 네. 이신영 잡겠다는 그 1년만 하루 저거가 테란을 그냥 네. 터트려버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뭐 그만큼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한 경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성과들을 오히려 이제 또 그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성적을 못 냈던 선수들이 또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게 혼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잘했다고 평가받던 선수들도 이제 방심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 그 전체적 테마 자체 모든 게 리셋이거든요. 그렇죠. 빅뱅 아닙니까? 리셋이 새로운 시작. 더 비기닝이 됐습니다. 여기서 근데 어윤 선수의 빌드도 되게 독특한 게 원래 최근에 이제 저그들이 해주는 거는 3부화장까지는 무난하게 가져가고 난 다음에 링링 싸움 유도한 다음 박해로 넘어가는 박해기맨 축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수비형 저글링을 찍어준 다음 바로 태클을 탔어요. 네. 바로 또 안 눌렀습니다. 이거 1세트 때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타이밍과 방법만 다를 뿐이지 이거 어윤 선수가 링링 조합 잡아먹으려고 빠른 타이밍 업박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아 근데 이게 멀찌 올리면서 이원표 선수는 또 속았죠. 맹독충 두 개를 미리 생산을 해두면서 상대방이 찌르기를 예측하고 있는데 저글링이 없습니다. 네. 올 생각이 없어요. 그럼 박해석은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완성이 되고 다음 태클은 넘어가고 있는 어윤 선수예요. 네. 일단 근데 이걸 위 의도만 알아차린다면 지금 방금 정찰을 통해서 상대의 건물 타이밍을 봤는데 이걸 모르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은표 선수가 생각보다 많은 저글링 맹독충을 찍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죠. 트리플 타이밍 늦은 건 아니어서 업은 약간 느리겠지만 그물충을 섞어주면서 아예 그냥 작정하고 수비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다음의 문제지. 지금 상태에서는 번식제를 빠르게 따라가주는 판단보다는 바퀴속으로 짓고 괴멸충의 양으로 사거리 싸움을 유도하면서 네. 버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번식제를 가면서 바퀴까지 찍고 저글링으로 견제까지 해야지 하면은 못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방어리 업그레이드? 이거 설마 괴멸링 같은 거 지금 생각을 하나요? 괴멸충 저글링? 지금 어윤 선수는 발사 업그레이드가 절반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신경제 구성이에요. 근데 확실히 바퀴 찌르러 올 때 방업된 저글링이 바퀴에게 버텨주면서 괴멸충의 담직이 그 머리로 떨어지는 건 저그들이 항상 꿈꾸는 로망이거든요. 그런 플레이 의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바퀴 생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글링이 섞인 조합으로 지금 이 어윤 선수의 타이밍 찌르기를 좀 막긴 안할 수 있습니다. 공업 타이밍이 훨씬 빠르다는 게 커요. 그러니까 서로 그 효율 자체도 그 박회 공업이 좀 더 좋기도 하지만 문제는 똑같이 되더라도 스텔이 약간 불리할 수 있는데 상대는 훨씬 빠르다는 점 이걸 지금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계속 압박을 또 심어주고 있잖아요. 트리플을 지었고 트리플 지역 쪽에 돌을 깨니까 네. 운영을 갈 거다 안전하게 시작하는 척을 해주고 있는데 일벌레 42개에서 병력만 지어자내고 있거든요. 이원표가 지금 그 디테일을 놓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일벌레 50 안 냈어요. 여기서 일벌레 60개까지 찍어버렸으면 절대 못 막는데 42대 51이면 여기서 병력 잘 쥐어짜서 컨트롤 잘해주면 한번 어떻게 버텨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업그레이드 그 격차 이걸 어떻게 쫓아갈 것이냐예요. 그리고 대신 네, 방어까지 기다려봐도 좋은데 이거 지금 저글링이 감싸 안고 그게 네. 감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저글링이 일면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잡아먹는 그림으로 그렇죠. 감싸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제 물러서면 안 되고 괴멸충 저글링 조합의 핵심 딱 하나예요. 저글링으로 완전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담즙을 맞춰야 의미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담즙을 못 맞추면 저 조합 버려야 돼요. 그렇죠. 딜은 담즙이에요. 저글링이 그냥 감싸서 상대방이 포지션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거 하나가 핵심이에요. 네. 와 그래도 일단 그 일벌레가 다 10개 정도 차이 난 상태에서 병력 쥐어짠 덕분에 어윤 선수도 포기했네요. 상당히 위험한 타이밍이었는데 이건 그만큼 이제 이원표 선수가 그 상대의 이제 건물 타이밍을 보고 이 타이밍을 예상을 하고 병력을 쥐어짰기 때문에 이런 수비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이 문제죠. 네. 어윤 선수는 일벌레 타이밍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괴링링이기 때문에 맹독충을 섞어주게 되면 바퀴의 업그레이드도 앞서겠다. 조합에서 다시 한번 앞서갈 수 있다는 판단에 맹독충이 올라가는데 네. 그 전에 찌르려고 합니다. 근데 근데 이거는 위험해요. 오히려 못 들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양쪽은 배분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괴멸충이 별로 없어요. 괴멸충이 네 개밖에 없고 저글링도 바퀴가 이제 상계되어 있다 보니까 네. 감쌀 수가 없는 포지션이에요. 뒤잡혀요. 이게 수비까지는 좋았는데 상대 이 정도로 병력을 잘 확보했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던 거죠. 네. 이럼 저글링 안 돌리네요? 그럼 바퀴 이거 나와 있는 거 감싸서 잡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병력 나는 거 봤거든요. 네, 여기서. 자, 그리고 이제 고원부대 갈 건데, 이때 어떻게 싸우냐 합니다. 서로가 고원부대 가요? 네, 같이 나가는데 이번 싸움. 일단, 병력 측면하기 위해 지금 싸우나요? 담즙 써주면서 저글링이 감싸기엔 저글링 숫자가 너무 적어졌습니다. 네. 한번 빼고 추가 병력 나올 때까지 또 버텨줘야죠. 네.
자, 계속 지금 병력지 안에 있는 이영표 선수 한번 찔러봤습니다만 어윤 선수가 뒤를 물었죠. 일단 저글링과 괴멸충 조합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은 이제 많이 지났어요. 이제는 저글링 괴멸충 조합을 버리고 이제 박규 괴멸충 조합으로 일단 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러기엔 지금 가스 조절을 아예 못했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럼 체제 전환 못하는 거고요. 체제 전환 못했을 땐 공 이어받기 효율이 어마무시하게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애벌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광물이 지금 당장 이렇게 많이 남을 때가 아니고, 사실 바퀴를 찍어주면서 가스가 적더라도 어떻게든 조합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플레이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 부하장이 먼저 늘어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하장이 내체가 되긴 했지만 이미 어윤수에게는 조합이 갖춰져 있습니다. 개전력 싸움에서는 네. 어윤 선수 앞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어윤 선수는 약간 터보 엔진의 느낌입니다. 진짜 네. 어떻게든 쥐어 짜서 부하장도 적지만 병력은 잘 나왔어요. 그에 비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호표 선수는 약간 비효율적인 생산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이득 못 보면 이 경기 그냥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구 차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맹독충 많을 필요도 없었거든요. 딱 두 기만 찍어서 맹독충 저글링이 감싸려고 할 때 터뜨리고 바퀴는 그대로 괴멸충에 붙어주면 싸움 압승할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네. 그 그림 그대로 그려지고 있어요. 맹독충 넣으면 저글링도 볼 수 있죠. 오히려 담집이 저글링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괴멸충이 많은 이연표고요. 아, 근데 이게 담집이 진짜 그 맞춰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성과를 못 만들어내면 그래 좀 밀립니다. 네, 들어가서 하나씩. 아, 담집이 맞아야 담집인 거지. 지금 담집 안 맞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야 담집이지 못 맞으면 망집이에요. 그렇죠. 그냥 지금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냥 지렇게 되는 겁니다. 있죠? 그렇죠. 담집이 사이렇게 그냥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뭉쳐있는 쪽으로. 또 벌써부터 인구수가 벌어진 상태로 유원표가 찍고 있는 건 저글링인데 어윤수가 네. 찍고 있는 건 바퀴다. 이건 추가 병력 그대로 끌고 올라와서 게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기절하시죠. 하나씩 에버스하면서 병력 구성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제! 순싸움뿐만 아니라 이 병력 싸움에서도 위를 점하면서 승리를 따낸 어윤수. 야, 사실 이번 세트에는 어윤 선수가 그렇게 많은 시리즈를 걸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이제 쓰긴 썼어요. 최대한 이제 엇바퀴를 준비해서 상대 졸리맹도 좀 주시면 이런 그 플레이를 먹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는데 네. 그건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어윤 선수는 하단으로 자리해줬고 좀 아쉬운 건 이원별 선수가 재기량을 펼치지 못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병력 싸움에 밀당을 잘해요. 정말 그 게임을 스마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리하게 하고 있는데 이원표 선수가 그거에 못 따라가는 느낌? 이원표 선수도 물론 준비해온 게 있고 와! 원따봉 보통 안 하는데 따봉을 보여준다는 거. 일단 예. 내가 먼저 올라갈게. 유진아 기다려라. 그렇죠. 이런 바로, 느낌이었죠. 예. 여기서 보여주고 있네요. 저 어윤 선수 최근에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네. 오늘 이원표 선수 노련한 이원표 선수를 잡아내면서 승자전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승자전에서 어윤수 선수 김두경 선수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어윤수 대테란전에서 살짝 삐걱거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프로토스전은 자신감이 넘치죠. 프로토스전은 사실 미쳤어요. 대격변이 되고 난 다음에 프로토스전에 거의 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준 어윤수라 김도경이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이나 네. 오늘 김유진과의 경기를 봤을 때는 그 날카로움을 네. 보여줄 수 있겠다 그렇죠. 생각을 하죠. 오늘 그 싸움에서의 그 뭔가 좀 집중력이 출중한 두 선수끼리의 대결이에요. 그게 변수 같네요. 그러니까 예. 어윤 선수가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김도경 선수랑 뭐 직간접적으로 붙었을 때 다 이겼어요. 네. 네. 뭐 이렇게 뭐 서로 그냥 이벤트 매치를 하거나 혹은 그냥 비공식적으로 레더를 만나거나 해도 거의 다 이겼는데 확실히 그 오늘 김동현 선수의 컨디션과 최근에 붙었을 때 그 바뀐 그 그런 트렌드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죠. 거기다 오늘 수요일이에요. 대박. 예, 그러니까요. 오늘 어윤 수요일인데요? 아, 그러니까요. 수요일이 어윤수의 그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기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잠시 후 승자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